연계. 네, 두 번째 전화 연결 하기 전에 선생님, 예, 사연을 미리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지방직 구급 시험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기출 문제를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이 되고요. 응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습자님, 질문이 지방직 구급을 목표라는데 아직 기출 문제를 시작하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디가 웨딩으로 시작하시는 학습자님 맞죠? 맞죠? 설명회도 가끔 오시고. 네, 설명회 앞자리에 앉으시고. 선생님 조보 예. 잘하시는구나. 또 영어 공부하시면서 또 질문도 또 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우리 이제 미경 학습자님은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아직 기출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출, 뭐, 지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본서와 심화 교재로 이론,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하프, 10문제, 하루에 10문제씩 풀잖아요. 그렇게 일단 가시면 지금 상황으로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기출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네, 저도 말씀드리면은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하는 거는 내 길대로 가시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 정리가 조금 잘될수 있게끔 저희가 외울 게 워낙에 많으니까 좀 암기를 하시고 저희도 국어가 하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공부를 좀 해주시면 저희 16회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정도 듣고 난 다음에 풀수 있는 문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푸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개념 정리가 좀 됐다 할 때, 기출 문제 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한국사. 공부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국사는? 아마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언제쯤이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월달쯤 6월달. 정도 된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국사를 공부를 뭐 그래도 몇번 이렇게 한두 번, 뭐 두세 번 정도는 내용 정리를 하셨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로 기출 문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틀은 있잖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국어나 영어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한국사 일단 9급 위주의 기출 문제를 잠깐 꼭막 되게 세세하게 푼다라는 느낌보다도 읽어본다는 식으로 하긴 하시고 눈으로만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보세요. 그럼 범주를 좀 좁혀주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시 보는 방향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일정 점수대로 올라가는 데는 필요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지방직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고 금방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문화사나 이런 데 암기량이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쳐낼 건 쳐내고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항상 같이 한 손에는 기출 문제, 한 손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기본서. 이렇게 들고 계속 병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잘 정리하셔가지고 점수 많이 오르시기를 정말 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